둘, 셋! 비비뷰! 안녕하세요! 브리입니다! 예! 예! 이번에 또 이제 마니또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게 또 저희가 또 이제 약간의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또 추억이 있어요. 이제 연습생 시절에 저희들끼리 소소하게 마니또 게임을 해봤었는데 이번엔 또 이제 이렇게 컨텐츠로 다 같이 마니또 게임을 해보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쵸?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치키가 쉬운 일을 뽑았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일을 건주주한테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6일 동안 멤버 전원한테 건주주한테 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제 한 명씩 여기에서 이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시네. 자 그러면 마니또 발표 날 만납시다. 저희가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안에는 타코야키 팀이 만든 타코야키 4개랑 붕어빵 팀이 만든 붕어빵 1개를 예쁘게 플레이팅했습니다. 완전 뜨거웠어요. 제일 예쁜 것만 골라서 잘해주셨네요. 하루같이 이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소개했어요. 아, 접시 그러면 한 번만. 네. 왜? 제가 만들 때 안에 많이 넣었어요. 초코랑 슈크림이랑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비주얼이 이게 루나 씨가 만든 거 맞아요. 네. 비주얼이 너무 멤버들을 멤버들에게 많이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도 초콜릿을 좀 발랐어요. 좋아. 근데 안에 먹고 싶게 생겼어.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네,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같이 먹어봅시다. 네, 잘 먹을게요. 아 너무 기대돼요. 나는 아 저거 아니면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 맛있는데? 다시야. 맛있어요. 다행이다. 붕어빵에서 타코야키 맛이 나. 타코야키나 먹어요. 언니 건거구나 먹는 것 같아요. 아, 타코야키 잘 먹는 것 같아. 타코야키 완전 맛있어. 아니야 붕어빵 먹고 있어. 군고구마인데. 복수수 먹어야 돼. 원래 사람은 실패를. 자, 인서트 들어갑니다. 멋있겠다. 괜찮은데? 응. 와, 빌리 색깔의 리본이 있어. 그니까. 그럼 마니또를 오늘 맞춰보자. 응. 드디어? 드디어. 어, 드디어. 나 진짜. 나 진짜 진심으로 너무 궁금했어. 난 진짜 아직까지도 내 마니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먼저 얘기해볼게. 내 마니또의 미션이 쪽지 3번 주기. 아~ 그러네. 딱 오늘까지였던 것 같아. 주기? 저도 제가 좀 스케줄 끝나고 제가 이제 자려고 했어요. 준비를 다 자려고 하고 이제 화장대 앞에 봤는데 화장대 이렇게 정리해다가 오늘도 고생했어. 또 그렇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도 파이팅. 있어서 제 캐릭터가 있는 메모거든요. 그 어디서 발견을 하고 그거를 쓰시는지 저는 뭐 몰라가지고 제 메모거든요. 그래서 오 저를 저 제 물건을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럼 다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러면 이제 선물을 한번 각자 이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게 마니또가 네. 준 선물이니까 그거를 선물을 보고 확신의 추측을 한번 그러니까 근데 선물을 보면 뭔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알 것 같아. 일단 액세서리 같거든요? 어, 너무 귀여워. 와 귀여워. 진짜 여기 있을 것 같아 선물. 자 팔찌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와, 너무 귀엽다. 일단 선물만 보면은 아 진짜 마니또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너무너무 그 마니또에게 미안한데 솔직히 이 선물마저 치키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치키 언니
없어. 리액션이 없어졌어. 아니, 잠시만. 들어보세요. 아, 열심히. 아, 진짜 재밌다. 아, 웃긴데? 보라색. 일단 보라색이야. 뭐지? 보라색이 누구 언니 거야? 와! 저 진짜 목걸이 사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 매는 법 있거든요. 세상에 올려. 어떡해. 예쁜 보라색이에요. 아, 우리 안 들리겠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마워. 기대할게, 츠키야. 모자인 거 아닌데? 스폰지 아버지인가? 귀여워. 와, 너무 귀엽다. 이거를 진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감동인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또. 루나 씨, 루나 씨. 어, 너무 궁금해. 자, 거북이 같아요, 거북이 같아요. 아,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커? 너무 귀여워. 뭐야? 허!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러면 이거 세트인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누구지? 누구지? 모르겠어요. 가게 붙는거야? 가게 붙는거 사진? 아! 그 앨범 그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진짜 센스있다. 와 뭐야 그 그니까 진짜 센스있다 언니. 와 폴라로이드 사진. 센스있다 진짜. 와이드 폴라로이드 사진 찾기 쉽지 않은데 누구지 센스쟁이. 근데 마음에 들어? 오! 치킨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저 언니들 정말 귀여운 거 싸는 거 이거 쏴가 아니면 와우 뭐야? 뭐야? 귀여워. 쉬우니까 분명히 쏴요. 뭐야 뭐야 대박 귀여워.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우와, 크리스마스? 밤인가? 와우!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어떡해! 진짜 겨울을 먹자 오! 감사합니다! 수! 그러면 한 명씩 누굴지 딱딱딱딱 말하고 나는 이거 받고 나서 더 모르겠어. 아, 나 알겠어. 곤란해. 어, 나 진짜 모르겠어. 난 이거 선물 받고 더 헷갈려졌어. 오케이. 그러면 션이부터. 자, 빠르게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치키. 오. 수아는? 하나, 둘, 셋. 하람. 오. 션. 션. 하루나. 하나, 둘, 셋. 수연 언니. 하나, 둘, 셋. 일편단심 시윤이. 오케이. 하람 언니. 시윤이. 하나, 둘, 셋. 션이 언니. 아, 션이 아니다. 어, 나 진짜 궁금해. 션이 많이 또. 나와주세요. 와, 빨리요. 아, 하람 언니인가? 치킨가? 뭐지? 이렇게 눈물이 많고 정이 많아요. 자 수아! 전 진짜 모르겠었어요. 수아의 마이또 나와주세요. 너지. 아니 진짜. 아! 뭐야! 앉아 나야! 와 수아야! 진짜로? 야! 진짜? 어 나 왜 눈물 나! 진짜? 나 진짜 꿈에도 예상 못했어. 수아야! 아! 왜 우는 거야? 왜 항상 눈물 나? 아니 다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왜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나는 진짜 내 후보에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
목도리를 너가 요새 그냥 겨울 아이템 계속 하고 맞아요. 있는데 너무 목도리를 선물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맞아요. 선물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꼭 진짜 사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요새 갖고 싶은 게 목도리잖아요. 맞아. 아 찜이 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하람이. 아 정말 이 끈기 있는 이 뜨개질의 주인은 누구? 제 많이 또 놔주세요. 나야. 와! 와! 소름끼 쳤어 진짜. 와! 언니! 와! 진짜 언니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저예요. 어떻게? 너 때문에 내 팔이. 와 진짜. 아. 요즘에 연습실이 자꾸 안 보이더라고. 힘들었어요. 와 어쩐지. 감동이네. 자 하루나 씨의 마니또. 하루나의 마니또. 누나 하루나 씨의 마니또는 누나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 둘, 셋. 누나야 사랑한다. 아! 진짜요? 와 이것도 의외다. 아니 나는 솔직히 난 선물 보고 알 줄 알았어. 왜냐면 하루나가 요즘 제 수면 잠을 맨날 뺏어 있거든요. 맞아 맞아. 춥다고. 어. 그래서 너무 항상 추워해가지고 제. 진짜 드라마. 네. 루나가 마니또를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항상 루나에게 마니또였으니까. 루나가 마니또를 못 맞추지. 난 항상 잘해주니까. 맞아요. 언니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해줘가지고. 그니까. 그니까 되게 감동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너무 좋아. 오케이. 그러면 수현이. 수현이 마니또. 수현이 마니또. 하나, 둘, 셋. 귀여워 정말 역시나 귀여워. 아니 이제 끝입니다. 아니 처음에 딱 시작을 하는데 수현 언니가 너무 마니또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모르겠다고.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떡하지? 언니 사랑해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점점 아. 끝으로 갈수록 맞춰서 다행이네요. 아. 오케이 치키 내 치키. 예, 제가 예상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고요. 아, 사라졌나요? 네. 그러면 바로. 그럼 이제 두 명 남았으니까.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동시에 그러면 서로. 아, 그렇네. 아, 달려갈까요? 서로 이렇게 손을 동시에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시윤이는 시윤이한테, 치킨은 치킨한테 이렇게 갑시다. 하나, 둘, 셋. 다, 달려가세요. 시작. 내가 이거 치킨빈 받았다고 귀엽죠? 근데 너가 이거 사고 싶었던 치킨빈이잖아. 언니도 사고 싶어 했는데. 아 고마워. 맞아. 귀엽죠? 어떡해, 너무 귀여워. 고마워. 유나가 약간 좋아하는 색깔인데. 보고 색깔이 귀여워서 이걸로 골랐어요. 고마워. 어떡해. 진짜 고마워. 귀여워. 아니 근데 글씨가 진짜 이상했는데 왼 오른쪽으로 했어? 왼손으로 했는데. 그랬었구나. 고마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 쪽지 그냥 언니 화장대 위에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뭘 했어야 되지? 생각하다가 거기 있네 해서 썼어요. 진짜? 네. 역시 나 어떻게 알았어? 나 진짜 티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티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귀여워. 내가 바로 보러. 시윤이 혹시 쪽지 봤어요? 네? 어디요? 너의 파우치 안에. 네? 어떤 파우치요? 네 보라색 네? 파우치. 진짜요? 와 점점 높아져. 와 어디까지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아 못 봤어. 아쉽구만. 진짜? 왜 근데 글씨가 왜 봤지? 기만한 거. 아쉬웠어. 오늘 아침? 너가 약간 파우치 쓸 때 볼 줄 알고 넣었는데 진짜 너무 대단한 거 같은데 계속. 헐 다시 봐야겠다. 내가 진짜. 아 맞다. 사랑해 다섯 번 말할게. 에? 하루에? 하루에 다섯 번 말했었어요? 정말. 에이. 아 진짜. 다 똑같죠. 다 똑같죠. 맞아요. 와 진짜. 나 사랑해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파티였구나. 다들 많이 또 대성공이네요. 그니까요. 그니까 완전 성공. 2022년이 지나기 전에 소중한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연이 너무 사랑하고 우리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멤버들 너무 사랑합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은 팀워크라는 그럼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올 한 해 멤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덕분에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윤이가 준 이 폴라로이드 앨범에 이제 2023년에 저희 빌리의 추억을 가득가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빌리들아 사랑하고 빌리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뭔가 게임을 빌미로 사랑한다는 말을 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물론 진심이었지만 좀 더 좋은 계기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근데 벌써 12월이다. 너무너무 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맞아요. 진짜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빌리!